자, 우리 아기 개구리들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 번씩 씻겨주고.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구리 친구들 목욕하는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알약농장에서는 개구리들을 2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고 있고요. 청소를 해줄 때는 반드시 무조건 꼭 이렇게 목욕을 시켜줍니다. 목욕은 웬만해서 8마리씩 이렇게 시켜주고 있고요. 이렇게 형형색색의 다양한 평면 개구리들이 목욕을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목욕이지 거의 수영 시간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 이렇게 뭐 때가 낀 애들은 이렇게 때를 벗겨주기도 하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수영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동안에 청소를 해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몸에 있는 더러운 노폐물이라든가 암모니아 등을 좀 씻어내고 새 사육장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고요. 저는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거 터틀픽스 약품도 항상 상시로 넣어줍니다. 보시면은 뭐 여기 아쿠아틱 프로기라고 써져 있죠? 네, 개구리한테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물개구리한테 사용하단 말이지만 목욕 시킬 때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료용으로 사용할 때는 좀 강도를 높여주시고 이렇게 상시 질병 예방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약하게 순하게 타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물도 벗는 일도 있죠. 허물은 뭐 스스로도 잘 벗지만 그냥 목욕 시킬 때 같이 그냥 벗겨줘요. 사육장이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요. 하고 요즘은 이제 화이트 라임 알비노가 많이 보이는데 이게 이 정도가 돼야 저는 찐 화이트 라임 알비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세요. 얘가 일반적인 알비노의 발색. 얘가 요즘 유통되는 화이트 라임 알비노의 발색. 얘도 뭐 상당히 화이트 라임스럽긴 해요. 하지만, 네. 이 정도는 돼야지. 또얘 옆에 있으면 얘는 전혀 화이트 라임 같지가 않죠? 이 화이트 라임끼리도 조금 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진짜 일반 알비노고 화이트 라임 알비노의 표준적인 차이라고 보고요. 얘는 작년 같은 일을 잘해주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그러는지 요새 일을 안 해주고 있는데 다음 브리딩 때는 얘로 해서 진짜 찐 화이트 라임 알비노를 한번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보시면은 이렇게 발정이 안와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암수분도 이참에 알려드릴게요. 수컷은 여기 엄지 앞발에 엄지발가락 뒤에 이렇게 검은색 패드가 있죠? 돌기? 이게 수컷의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번식기가 될수록 더 크게 잘 보이고요. 번식기가 아니면 여기가 하얗거나 잘 부풀어 오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암컷은 여기 엄지발가락에 아무것도 없죠? 엄지 앞발에. 얘도 암컷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수컷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정이 잘안 오면 부풀어 오르지 않거나 색깔이 연하거나 합니다. 이렇게 개체에 따라서는 색깔 연한 게 심해서 이게 거의 허옇게 나오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음 애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욕은 모든 개체를 다 시키기 때문에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개체는 어떤 개체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오네이트 펭귄입니다. 제가 목욕을 시킬 때 웬만해서 다 같이 시키고 8마리씩 시키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꼭한 마리씩 혹은 같은 동끼리만 목욕을 시킨 애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네이트 펭면하고 수리남 펭면들입니다. 수리남 펭면들은 질병이 약해서 혹여나 병이 옮을까봐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고요. 얘같이 이렇게 오네이트 펭면은 생각보다 성깔이 싸나워요. 오네이트들이 사람한테 뭐 어차피 다 순한 애들이지만 간혹 가다 다른 팽면을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오네이트는 덩치까지 크기 때문에 다른 팽면을 물었다가 진짜 대형 사고로 다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네이트 팽면들은 한 마리씩만 무조건 목욕을 시킵니다. 같은 종끼리도 안 시켜요. 괜히 물면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은 무조건 한 마리씩 목욕을 시킵니다. 자, 일단은 오네이트 팽면의 덩치를 보여드리자면 오네이트 팽면 큰건 다들 아시잖아요. 제 손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보이시죠? 제손 완전히 가려지고도 남는 거. 제 손보다는 확실히 오네이트 팽면이 큽니다.
보니트 펭귄이 덩치하는 최고고 강하고 튼튼하고 건년들입니다. 한량농장에서도 보니트 펭귄은 베이비들은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보니트 펭귄 이쁩니다. 자, 다음 개체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펭귄들이 있어요. 얘들은 차코 펭귄이고 얘는 브라질리안 펭귄이고요. 다른 펭귄들끼리도 잘 지내요. 오네이트 펭귄하고 스윈암만 저는 따로 목욕을 시키고요. 자, 보시면은 얘들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얘는 사무라이 블루인데 조금 발색이 떨어지는 개체예요. 그래도 애정으로 잘 기르고 있고요. 이쁘죠? 몸이 좀 길쭉하게 생긴 애예요. 하고 뭐 브라질리안 펭귄 왕눈이, 얘는 이제 나이가 4살 정도 됐겠네요. 4살이 아니지 이제 5살이지 작년이 4살 차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 지금 성깔 났다고 빵빵하게 몸 끌리는 거 보세요. 브라질 펭귄들이 조금 성깔이 있긴 한데 그거는 사람한테 있는 거지 같은 개구리들한테는 또 성깔을 부리진 않습니다. 오네이트 펭귄하고는 반대예요. 사람한테는 성깔이 있습니다, 얘들은. 하고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러드 펭귄, 색깔 진짜 진하죠? 블러드 펭귄입니다. 블러드 펭귄, 뭐 브라운 펭귄 다양하게 있고요. 뭐 암수꾼이나 이런 거는 다 보여드렸으니까 다음 개구리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아기 개구리들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씻겨주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아이고, 애들이 모이질 않네요. 너무 활발해서. 지금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아기 개구리들이 다 분양이 됐고, 그 다음에 다 개별 사육장으로 들어가서 그렇고요. 얘들은 아직 개별 사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제 슬슬 개별 사육으로 들어갈 애들이죠. 자, 우리 애기 개구리들이고, 이렇게 화이트 라임 알비노랑 일반 알비노 보다의 차이도 분명하게 보이죠. 화이트 라임 얘들끼리 있고, 얘도 화이트 라임이네. 이렇게 화이트 라임 얘들끼리 모이고 일반 알비노까지끼리 모이면은 이렇게 차이가 꽤나 분명하게 납니다. 화이트 라임은 뭐 다들 좋아하시지만 아직 먹이 붙임이 완벽한 애들은 있지 않아요. 먹이 붙임이 완벽하게 된 애들은 이미 다 분양이 됐거든요. 인기 워낙이 많다 보니까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던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 생물이 있으시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